아까 말씀 제목처럼 젊은 모양이 이상해졌어요. 피부암 조기 진단과 치료 및 흉터 관리에 대한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걸 맡고 지금 현재 피부암 센터를 저희가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에 보시면 암 센터의 다양한 암에 대해서 이제 의료진이 진료를 하고 있는데, 저는 특히 이제 피부암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주위 분들 혹시 의심되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더 열심히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피부암에도 사는 거고, 제가 이 강의를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다가 어떻게 하면 여기 시민분들께 좀 도움이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막 피부암 했던 거는 다 영어로 막돼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면 잘 모르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의학 공부할 때 했던 그런 자료보다는 제가 이제 칼럼을 좀몇개 피부암에 대해서 쓴게 있습니다. 흉터에 대해서 쓴거 있고, 그래서 칼럼은 이제 한글로 쓴 칼럼이 있었는데, 그거를 뭐 정리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쭉 글로 써진 거를 같이 보면서 읽어드리면서 하는 게 오히려 시민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파워포인트에 좀 글씨가 많긴 한데, 그냥 같이 읽으면서 피부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시고 경각심을 가지시고 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거기다가 사진이 위암은 저희가 지금 제가 위암 걸렸는지 내시경 안 하면 절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피부는 제가 거울 보면 다볼수 있거든요. 옆 사람이 봐도 다 봐줄 수 있고.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들은 사진기를 항상 이렇게 가지고 됩니다, 사진기를. 그래서 다 보이는 부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부암에 대한 사진을 좀 많이 보여드리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암 사진을 많이 준다고 그래요. 대장암 사진을 아무리 보여드려도 본인이 관찰을 못 하시니까. 근데 피부암은 관찰이 이제 이때도 말씀드린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좀 많이 보여드릴 텐데, 조금 그럴 수 있는 게 이제 일반 분들이 이런 사진을 많이 안 보시다가 혹시 사진을 보시면 좀 징그럽거나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 눈을 살짝 이렇게 가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가려주시고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사진하고 글 위주로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시민분들 다 몸에 점 하나씩, 저도 점이 또 나이 먹다 보니까 점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점이 생기는데 뭐 대수롭지 않게 보통 생각을 하죠. 보통 생각을 하고 그냥 뭐 점이 생겼나 보다 이러고, 점점 점이 늘어도 그냥 괜찮다.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런 말도 있었어요, 속설로. 점이 몸에 30개 이상 있으면 피부암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막 세다가 포기하죠. 등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아내 몸에 점이 몇개 있지 막 이렇게 하다가 세다가 포기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좀 이제 과학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점을 보고,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점인지 매력점일 수도 있잖아요. 매력점일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몸에 안 좋은 점이라서 수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사진이 있어요. 이 다양한 사진을 보고 제가 환자들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다 보니까, 그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제가 샤워하고 나서 제 옆구리에 있는 점두 개를 보는데, 갑자기 이 점추는 좀 이상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건강염려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피부암 환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피부암 아닌가 생각이 들고, 위암 보시는 교수님들은 자기가 속이 조금만 이렇게 위가 쓰려도 나 위암인가 이런 건강이 있듯이, 제가 옆구리 두 개를 보는데 점 모양이 좀 이상한 거예요. 점의 모양이 이상해졌어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제 갑자기 그때부터 막 물밀듯이, 내이 점이 악성이면, 암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일주일 정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의 동료 교수한테 좀 점을 빼주라고 해서 결국 조직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다행히 양성이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점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이건 조금 약간 확대해서 찍은 건데요. 그럼 이점 중에 어떤 게 악성일까? 이렇게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있는 점은 여기서 봤을 때는 양성 종양이랍니다. 양성 종양. 저희가 보통 그냥 보는 점. 이것도, 이건 점이 좀 하얀 색깔이죠. 이거는 조금 더 까맣고, 이거는 좀 많이 까만 색깔 점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양성 종양이랍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약간 불그스레한 점인데, 이건 악성 종양이라고 그러고, 이것도 악성 종양입니다. 근데 이것도 갈색인데 악성 종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이렇게만 봐서는 어떤 게 양성인지 악성인지 알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걱정이 시작되는 거죠.
아, 네, 이 피부암 이 점이 악성인지 악성인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조금 확대해서 돋보기로 봐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피부과 의사들한테 육안으로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들한테 육안으로만 보고 이게 악성인지 암인지 아닌지 이게 물어봤어요. 근데 한 절반이 못 맞춘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봐서는. 그래서 이거는 양성, 이거는 악성, 이것도 악성, 이거는 양성이랍니다. 근데 그잘 보시면 약간 특성들이 있어요. 이따가 제가 오늘 꼭 기억해 가실 게 있는데 ABCD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ABCD. 그래서 이걸 예로 들게요. 이 점을 예로 들면 이건 악성 종양인데요. 보시면은 첫 번째로 대칭적이잖아요. 우리 보통 얼굴에 나는 이런 까만 점 보면은 약간 원형이죠. 완전 대칭이 아니더라도.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너무 대칭이 안 맞죠. 대칭이 안 맞고. 두 번째로 이 테두리가 되게 불규칙해요. 이렇게 동그랗게 예쁜 점이 아니고 이렇게 막 불규칙하죠. 그것도 중요한 소견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색깔. 색깔이 까만 점은 별로 악성일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까만 부위가 있고 별로 안 까만 부위가 있고 이런 게더 위험한 거고요. 그다음에 크기가 6mm 이상, 6mm 이상이면 한번 의심을 하고 진료를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ABCD라고 그러는데 비대칭이다. 그리고 테두리가 불규칙하다. 그다음에 색깔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다양하게 조합되어 있다. 그다음에 직경이 6mm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딱 드러나죠. 색깔들이 이렇게 막 번져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분석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왜 생길까? 이거 그런데 피부암 환자들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점이라고 생각하니까 꼭 수술해야 되나요? 네, 꼭 수술해야 되나? 그다음에 근데 저 이거 그냥 파면 안 되나요? 레이저로 파내면 안 되나요? 그래서 얼마나 넓게 절제를 해야 되냐. 그리고 수술을 하면 끝나는 거죠? 하면서. 혹시 설마 암이라고 그래서 보통 암 하면 항암 치료도 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설마 암이라고 그래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하냐. 뭐 이런 것도. 그리고 파내기만 하면 그만이죠? 이제 또 재발하거나 하진 않겠죠?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말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칼럼에 썼던 내용들을 같이 읽으시면서 이해를 하시는 면 좋고 강의를 좀 빨리 끝내고 또 필요하신 부분은 같이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양성 종양 꼭 처음에 해도 많아요. 이게 이제 지루성 모발이라고 그래서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우둘투둘하게 이건 양성 종양이고 우리 표피낭종이라고 그래서 엄청 많이 오시는데 이렇게 이제 혹이 생겨가지고 비지옥이라고 그러죠. 비지옥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악성이 아니다. 그리고 모낭에서 생기는 모기질종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 피부를 보면 피부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피부가 비왔는데 혹시 그 피부 안에 있는 근육이나 이런 게 비에 젖으시는 분 없으시죠? 피부는 피부 자체가 방수 역할을 해요. 이렇게 피부 물 떨어지는데 물이 주르륵 흘러내리지 막 물이 쫙그 화장실처럼 흡수되는 분안 계시죠? 그래서 피부는 우리 몸을 방어하는 아주 최전선에 있는 신체의 보호벽이에요. 보호벽. 우리 옷안 입고 다니 동물들 옷안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옷안 입고 다녀도 그렇게 뭔가 외부에서 뭐가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게 피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안구도 있고, 코도 있고, 위도 있고, 대장도 있지만, 우리 몸에서 가장 큰그 기관이라고 그러죠, 기관. 대장도 하나의 기관이고, 신장, 콩팥도 하나의 기관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기관이 어딜까요? 피부입니다, 피부. 피부는 두피도 다 피부죠, 두피. 머리 피부라고 그래서 두피라고 그러거든요. 두피부터 발끝 피부까지 다 피부예요. 발바닥도 피부고. 그래서 신체 중 가장 큰 기관이다. 되게 멋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가장 크니까 가장 점도 많이 생기고 가장 질병도 많고 꼭 점에도 많잖아요. 아토피도 있고 건선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과 종양이 생기는 그런 기관이 피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중에 피부암은 이 피부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말하는데요. 이제 뭐 원발성 피부암, 전이성 피부암 그러는데 전이성 피부암은 뭐냐면 위암이 걸린 분이 그냥 피부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늘은 이제 이야기할 건 아니고 그냥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냥 피부 자체에서 바로 발생하는 이제 원발성 피부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부암은 양상이 어떻게 되냐. 아까 사진을, 대표적인 사진을 먼저 보여주고 시작했지만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얼굴에 생기는 거랑 발바닥에 생기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를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 나이가 드시면 피부가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 젊은 사람들 보면은 엄청 이렇게 피부가 탄탄하고 탄력 있고 이러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좋다고 그러는데, 대신 젊은 사람들 보면 기름기가 되게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여드름이 엄청 나가지고 막 여드름 터트리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여드름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기름기가 줄어듭니다. 기름기가 줄어들고, 이게 이제 피부거든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건 뭘까요? 제가 때밀이 하죠, 때밀이. 그 우리 여기 우리 시민분 그 사우나 가서 때밀면 시원하시죠? 그게 각질층이에요, 각질층. 근데 이제 함부로 벗기면 안 되는 게 아까 보호를 해야 돼서 요즘 때밀이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가 각질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피가 있고 그 밑에 진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진피에 있는 그 콜라겐, 우리 콜라겐 주사 막 맞고 하잖아요. 그래서 콜라겐이라는 게 있어서, 콜라겐 아마 영양제로 드시는 우리 시민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게 점점 없어져요, 나이가 드시면. 그 피부가 되게 얇아집니다. 피부가 얇아지고 이제 그래서 주름이 생기죠. 피부가 얇아지니까. 얇아지고 기름기도 없어지고. 예,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악성 피부암은 여기에 생기는 겁니다. 여기 생기는 건데, 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기저층에서 생기는 게 기저세포암, 평평상편의 평평세포암, 흑색종인데, 이 세 가지를 제가 써온 이유가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피부암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좀 오늘 들으시고 자랑도 하고 내가 피부암에 대해서 잘한다 말씀하시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피부암 세 가지가 뭐냐? 모르는 분들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기저세포암, 평평상피암, 악성 흑색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는 잘 치료를 빨리 오셔서 하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흑색종이란 이분이 진짜 안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안 좋은 분이고 진짜 예후도 안 좋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게 분리를 하면 비흑색종, 그 다음에 악성 흑색종 나는데, 아까 비흑색종에 기저세포암하고 평평세포암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아까 말씀드린 기저세포암하고 평평세포암은 국소적으로만 치밀하고 타 장기로 전이도 잘 안 돼서 치료만 잘 받으시면 경과가 양호하게 된다는 거고요. 이제 이게 기저세포암, 평평상피암, 그 다음에 흑색종이라고 그랬죠. 기저세포암의 이제 대표적인 사진이에요. 이게 보시면 점이라고 보기도 힘들죠. 근데 잘 보시면은 약간 안에가 쥐가 파먹은 듯이 돼서, 쥐가. 그래서 이제 이따 나오겠지만 쥐가 파먹은 듯이 해서, 이런 게 있으면 이게 특징이 뭐냐면, 저도 이제 코에 여기 이번에 이게 딱지가 져가지고 뗐는데 대부분 그냥 났죠. 근데 이렇게 이제 병원 오신 분들이 이거 가지고 병원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오세요. 왜 오실까요? 이게 안 나아요. 보통 이렇게 이제 피부가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쓸리거나 뭐 이렇게 해서 상처가 나면은 한 일주일 있으면 그냥 낫잖아요. 그 마데카솔 바르고 이러면. 근데 이런 상처는 암이기 때문에 절대 안 낫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오세요. 그 약간 본능적으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많이 이상한 거죠. 많이. 이렇게 되면 빨리 오셔야죠. 이거는 이제 평평상피암인데 세포들이 막 자라나서 이만큼 이게 자라난 거예요. 이런 건 좀 늦게 오신 거고. 이제 기저세포암 다른 사진입니다. 기저세포암도 엄청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룩불룩, 아까는 이렇게 파먹은 듯이, 쥐가 파먹은 듯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울룩불룩 튀어나온 사진도 있고요. 가운데는 파먹었지만 주위는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사진도 있고, 이렇게 울룩불룩 튀어나온 사진도 있고 합니다. 평평상피암은 그거랑 다르게 이렇게 또 이런, 이 사진을 많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아주 심한 경우 사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머릿속에 생각하다가 주위 사람이 혹시 이렇게 있으면 빨리 병원 가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아까 점의 모양이 이상해졌어요 그랬지만 그냥 까만 점만 이상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피부에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전혀 까맣지 않죠. 근데 이제 이게 궤양성 모반이라고 해서 궤양처럼 생겼어요. 궤양. 위궤양도 아마 위 안에 이런 궤양이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기저세포암하고 평평상피암하고 이었고, 이제 악성흑색종인데요. 악성흑색종은 아까 암하고 다르게 되게 위험한 암입니다. 그래서 전이가 잘 돼요. 전이가 잘 되고 치밀도 잘 돼서 5년 생존율이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방암 같은 경우에 5년 생존율이 9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안 죽어요. 유방암 걸려서는 100명 중에 한 5명만 죽어요. 근데
이 악성 흑색종이 빨리 발견이 안 되면 한 절반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고, 이 흑색종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말단 흑색종, 흑색종, 표제 확산 흑색종, 악성 흑색종,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손발에 발생하는 게 말단 흑색종, 흑색종, 말단이죠. 말단, 여기가 다 말단이라고 그러는데 되게 많습니다. 60% 이상으로. 이제 대표적인 흑색종들이에요. 흑색종들은 일단 이게 이름 자체가 흑색이잖아요. 흑색. 우리 그 이제 멜라닌 세포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흑색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악성 흑색종, 이건 얕은 확산, 옆으로 퍼지는 거고, 이게 이제 결절처럼 딱딱한데 까맣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제일 많다는 겁니다. 이게 말단 흑색종, 흑색종. 제가 봤던 환자들인데요. 발꿈치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늦게 오는 이유가, 평소에 자기 발바닥 잘안 보잖아요. 그렇죠? 발등은 이렇게 샤워하면서 보는데 발바닥에 뒤집어서 잘안 보니까 모르고 계시다가 뭔가 이렇게 느낌도 이상하고 딱딱하면 이렇게 하면은 이걸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나온 거예요. 피부암, 흑색종이. 엄청 심각하죠. 근데 더 늦게 오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이만큼 커졌잖아요, 암이. 그리고 이분은 그냥 내 발톱이 까매졌나?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흑색종인 거예요. 보기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나 멍이 들었나? 그래서 저거 물어봅니다. 발톱 부딪힌 적 있으냐고. 그래서 부딪히면 이렇게 멍이 들면 까맣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부딪힌 게 아니고 이게 암세포가 자라고 있던 거예요. 이 환자 손톱 보시면 그냥 내 손톱이 좀 이렇게 까매졌나 보다 이럴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쪽 손톱에 비하면 확실히 색깔이 틀리죠. 그렇다고 아주 까맣진 않지만, 근데 이거 조직 검사해 보니까 흑색종이 된 거예요. 이것도 흑색종. 그래서 이제 이런 검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또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성형외과라서 개원한 성형외과 원장님들, 이제 원장님들하고 한번 강남 쪽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한 다섯 명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막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뭐 맥주도 한잔하고 하고 있는데, 상대방에서 이제 이렇게 짠을 하는데 엄지손가락을 보니까, 그분의 엄지손가락을 봤는데 약간 이런 색깔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원가에서 신사동에서 열심히 미용수술 하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혹시 암 아닐까, 그러니까 그 의사분이, 의사인데도 성형외과 전문인데도, 아 무슨 소리 하냐, 나 이거 절대 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이거 한번 검사를 해보자 그랬는데, 처음에는 안 믿으시는 거예요. 자기 언제부터 그랬냐니까 옛날부터 그랬대요. 그리고 이번에 다친 적 있냐, 다친 적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거는 좀 의심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무리 그렇게 검사를 해보자 해도 자리에서는 나는 검사 안할 거다,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집에 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제 말을 듣고 집에 가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이제 컴퓨터를 검색하기 시작했답니다. 의사인데 이래 평소에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네이버도 찾아보고 구글도 찾아보고 계속 검색을 해보니까 점점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찾아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피부암이. 그래서 이제 무서운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다음날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전화 와서 한번 검사를 해볼게,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봤는데 피부암이 나왔습니다. 아니, 흑색종이 나왔어요. 일주일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저희는 이제 손으로 수술해야 되는 과잖아요. 근데 이제 엄지, 왼손 엄지였는데, 지금 기술이 발달했는데 옛날에 흑색종 걸리면 여기서 잘랐대요, 여기서. 무조건,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되게 무서운 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여기서 자르다가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여기서 자릅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하자. 그래서 저도 잘 아는 친구고 이러니까 제가 참 수술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다른 데 가서 해라, 이렇게 말을 드렸죠. 그랬는데 꼭 저한테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 끝마디를 잘랐습니다. 끝마디를 잘라가지고. 다행히 5년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암 걸리면 5년 동안 잘 지켜보고 5년 괜찮으면 이제 괜찮다고 하잖아요. 근데 다행히 지금 별 재발 없이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명 한 명을, 제가 그날 같이 그분하고 식사를 안 하고 맥주를 잘안 했으면 그분은 아마 더 진행돼서 의심 안고 있다가 오셨을 텐데, 그래도 제가 착한 일 한번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잘랐는데 이제 골무를 끼고 이렇게 해서 지금도 수술 잘하고 병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화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주위, 본인도 그렇고 주위 분들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악성 흑색종은 그 침윤한 깊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이제 말씀드린, 의학적인 내용이긴 해서 이게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까맣냐 아니면 갈색이냐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깊이 들어갔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직 검사하면 이런, 여기에 지방층까지 들어가면 엄청
전이가 많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피부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암 전구증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피부암은 아까 세 가지, 기저세포암, 평평상피암, 흑색종이 제일 많은데, 피부암 전구증은 광선각화증이나 보현병 이런 게 있다. 이거는 이따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도 수술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 피부암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받아야 된다. 그래서 10% 정도가 이렇게 피부암으로 되기 때문에요. 이게 광선각화증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피부가 많을 거예요. 이렇게 피부를 하면 뭔가 피부가 이렇게 좀 잘 벗겨지고 각화된다고 그러죠. 딱딱해지고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런 게 많을 겁니다. 이렇게 약간 이게 아토피인가? 이렇게 오시면 검사를 해보면 보현병이라고 피부암 전 단계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반드시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유선의 파열병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60% 대부분의 피부암이 60대 이상, 지금 오신 분들 중에 60대 이상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암이 60대 이상에서 발생한대요. 그래서 그중에 기저세포암이 가장 아까 말한 것처럼 30-40%, 평평암 20%, 그 다음에 흑색종이 한 10-20% 됩니다. 이제 원인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피부암이 왜 생길까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저희 예전에 그래서 제가 보는 환자분들 중에 피부암 환자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식분들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을 모시고 와요. 피부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검사를 피부암이 나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 저희 다 친척들도 그랬지만 농사 지으면서 자외선 크림 바르고 농사 짓는 분 거의 없었죠. 그래서 그 때약볕에서 햇빛을 직사광선 그렇게 받으면서 열심히 농사 지으시다가 시골에 계시다가 이제 뭔가 이상하니까 자녀들한테 전화를 하면 올라와 보시라고 그래서 와보니까 피부암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죠. 열심히 농사짓고 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뭘 가리고 해야 돼요. 가리고. 그래서 자외선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거는 꼭 알고 계셔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꼭 자외선 차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뭐 기저세포암 같은 경우는 간헐적으로 짧게 과다하게 노출되는 것이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뭐 해수욕장 가서 직사광선 너무 막 이렇게 쪼이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면역 억제, 이제 이건 특수한 경우인데, 이제 뭐 이렇게 장기 이식 받고 면역 억제 이런 분들도 잘 생깁니다. 평평세피암도 마찬가지예요. 자외선 노출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도 자외선이 지금 있긴 있거든요. 형광등에서도 자외선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악생 흑색종은 자외선도 약간 영향이 있는데 꼭 그게 아니에요. 꼭 그것만이 아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뚜렷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피부암 전 단계의 암들도 다양한 원인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들 보면 피부가 좀 하얀 사람이 있고 좀 까만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얀 거 좋아하죠. 다 하얀색, 하얀 피부를 좋아하죠. 요즘은. 근데 이제 흑인들은 되게 까맣잖아요. 흑인들은 왜 까맣을까요? 백인들은 왜 하얄까요? 지금은 사람들이 섞여 사니까 그렇지 수천 년 전부터 수만 년 전부터 흑인들은 햇빛이 많은 지역에 살았어요. 그래서 멜라닌이 많이 발달한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버텨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멜라닌이 원래는 나쁜 건 아니고 피부를 흡수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아니 그 자외선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백인들은 저기 막 북극 근처에 살고 저기 노르웨이에 살고 이러면 햇빛이 하루에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막 일광욕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옷 벗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자외선을 많이 받아야 돼요.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멜라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 까만 옷 입고 있으면 덥죠. 그래서 여름에는 하얀 옷 입고 다니라고 그러잖아요. 겨울에는 까만 옷 입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름에 하얀 옷 입고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까만 옷을 입으면 그 까만색이 그 자외선을 많이 흡수해가지고 덥습니다. 그래서 하얀 옷 입고 있는 게 훨씬 시원하고요. 그래서 흑인들은 예전부터 말씀 우리 정답 맞추신 것처럼 그런 게 진화가 돼서 이게 멜라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멜라닌이 나쁜 게 아니고 우리 야구 선수들 여름에 야구할 때 혹시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봤지만 눈 밑에 까만색 이거 붙이고 야구하시는 거 보셨죠? 그 이유가 거기로 UV가 다 흡수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까만색에. 그러니까 여름에는 까만색 옷 입고 다니지 마세요. 더우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 악성 흑색종이 누구한테 제일 많이 발생하냐면 그래서 피부 하얗다고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악성 흑색종을. 그래서 흑인들은 악성 흑색종 잘 발생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몸 안에서 이미 그 UV, 그 자외선을 다 흡수를 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탁월한 능력을. 근데 이제 백인들이었는데 막 햇빛 많이 비치는데 갑자기 살다 보면 진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자외선이 많이 노출되니까 백인들이 흑색종이 제일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희 나라도 아까 손발톱에 많이 걸리지 이런 데 얼굴에는 안 걸리는데 백인들은 얼굴 이런 데도 흑색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나타낸 거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자외선 크림 바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높은 거 바르라, UVA, AB 다 차단되는 거 바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흑인들은 자외선 크림 안 발라도 돼요. 그러면 발라도 아주 약한 거 바르면 됩니다. 근데 백인들은 아주 강한 자외선 크림을 발라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보통 점. 몸에 이런 점 있으면 병원 꼭 안 오셔도 돼요. 이 점 제거하고 싶지 않으시면. 근데 이런 점이 있다. 그럼 한 번쯤 진료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말한 것처럼 이쪽 점이 공통적인 거는 이건 좀 약간 대칭이죠. 이거는 비대칭입니다. 그리고 이 테두리가 불규칙합니다. 그리고 색깔이 보면은 이렇게 모자이크 패턴으로 진한 부위가 있고 연한 부위가 있고 이러죠. 그 다음에 직경이 6mm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내가 이거는 좀 알고 계시고 왜 내가 병원을 가야 될까 판단을 할 때 이렇게 되면은 오셔야 된다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 나라는 특히 손발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이렇게 손톱에 까만 줄이 조금 희미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괜찮을 거라고 믿고 있고 이 정도 까마면 바로 오셔야 됩니다. 예, 보셨죠? 다양하게.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정말 이상하니까 오시겠죠. 근데 이제 이게 피멍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피멍이 여기까지 들겠죠. 여기까지만 이렇게 들진 않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스트라이프로 이렇게 생깁니다. 절반만 까맣죠. 그럼 여기서부터 자라나오는 거예요. 이 까만색이. 이렇게 한 줄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약간 저는 그냥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많이 이상하니까 오겠죠. 근데 뭐 이 정도? 이 정도. 근데 이제 이분은 이 암세포가 여기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이 피부도 까맣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좀 보시고, 저희가 건강검진도 하지만 사실 건강검진할 때 피부암 검진 안 하시죠? 건강검진 항목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검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부암은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모든 건강검진하는 이유도 그러잖아요. 미리 발견하려고 건강검진을 하듯이 와서 검사한다고 손해볼 건 물론 번거롭죠. 번거롭지만 손해볼 건 없는데 진행돼서 오시면은 그만큼 더 피해가 크니까 이런 걸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의심이 되면 바로 병원 와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예후가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르기도 하고요. 더 위에서 자르기도 합니다. 이 피부과님 이미 다 피부가 이렇게 까매졌다는 거는 바로 오셔야 돼요. 우리 발톱 부딪혀가지고 뭐 피멍들어도 절대 피부에 멍들지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여기 보면 앞쪽 피부도 까맣게 되고 위쪽 피부도 까맣게 됐죠. 이런 거는 무조건 오셔야 돼요. 무조건 빨리 오셔서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요. 피부암은 점점 크기가 커지고 기저세포암 같은 경우는 아까 자외선 때문에 얼굴에 많이 발생합니다. 아까 그래서 아까 지가 파먹은 것 같은 모양의 궤양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설치류 궤양이라고 그랬대요. 예전에는 기저세포암을. 그래서 설치류가 파먹은 것 같다. 그래서 갈색의 색깔은 색소성 기저세포암이라고 한다. 평평상피암도 만성 궤양. 이게 이제 악성흑색종은 거의 까만색인데 이 세 가지 중에 평평상피암이나 기저세포암은 궤양 형태로도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악성흑색종은 이제 흑갈색판이 있고 크기가 빨리 커지면 오히려 빨리 오는데 천천히 커진답니다. 천천히. 그래서 위험하니까 잘 관찰하셔야 하고요. 전구증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그 아토피처럼 뭔가 껍질이 계속 벗겨지고 인설이 있고 이런 경우도 의심을 해야 되고요. 보현병 마찬가지로 습진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 습진 같은 건데 알고 보니까 피부암 전 단계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오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확진을 하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확진 가장 쉬운 방법은 조직 검사를 하는 거예요. 눈으로 봐서 모르니까. 그래서 확진이죠. 확진. 확진하려면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이제 조직 검사도 간단한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좀 면역 화합 영생이나 다양한 형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너무 겁먹으시는데 피부암 하면 아까 기저세포암이나 평평상포암은 암으로 진단이 되면 막 전이 여부 알려고 막 많이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암이 걸리면 막 전신에 막 CT도 찍고 PET도 찍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피부암은 그렇게까지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수술을 하고 재발 여부를 보는데 이 악성흑색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되게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 일반 암보다 더 많이 검사합니다. 전신을 다 CT도 찍고 그다음에 5년 동안 계속 PET도 찍고 이렇게 해서 전 여부를 알아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발바닥에 오늘 집에 가셔서 발바닥에 혹시 한번 검사를 해보세요. 이렇게 재미있으면
특히 발바닥에 있는 점 바로 작더라도 바로 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눈에 이렇게 좀 익으시면 아 이게 이상한 점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비대칭이고 테두리가 불규칙하고 색깔이 모자이크처럼 막 혼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크기가 6mm 이상이다. 이런 거는 사실 조직검사 하기 전부터 환자분한테 이건 조금 이상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것도 검사를 해봤더니 악성 흑색종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발이 아니라 배에 있었죠, 배에. 근데 보면은 약간 뭔가 이상해요. 우둘투둘하고. 일반 점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바로 오셔서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조직검사를 오시면 어떻게 하냐면 외래에 오시면은 바로 막 수술장 가서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그중 일부를 뗍니다. 일부를. 일부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펀치 바이옵시라고 그러는데 펀치 이렇게 해가지고 떼서 그걸 조직검사를 해서 확진이 되면 이제 입원해서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고. 그럼 이제 조직검사를 하면 제가 이제 병리과에 조직을 보내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피부 조직인데요. 원래 피부 조직에는 이런 멜라닌이 까맣게 뭉쳐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걸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까만 점들이 이렇게 많이 뭉쳐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무 슬프지만 흑색종으로 진단을 받고 이제 검사도 하고 수술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도 한 번씩 사진을 보여드리면 아, 이래서 이게 피부암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더 심각한 피부암 조직 사진인데요. 정상적으로 있는 땀샘, 기름샘에도 이미 다 멜라닌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이제 암이라는 게 막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까만 세포들이 막 자라나서 결국은 나중에 전이도 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직 사진은 이렇게 보인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되고.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이제 진단이 되고 나면 수술을 하셔야 돼요. 수술적 제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점 빼면 딱 점만 잘라내거든요. 왜냐면 흉터를 조금 남겨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 기저세포암이나 평평세포암은 최소한 5mm를 두고 잘라요. 그러니까 점이 5mm면 양쪽으로 5mm일 수도 있으니까 1.5cm를 잘라내야 돼요, 직경. 그러니까 상당히 커지죠, 이게. 그 다음에 악성흑색종은 막 1cm 넘게 이렇게 넓게 자를 때도 있고, 몸 같은 경우는 5cm 넓게 자르는, 이만한 점이 있으면 이만큼 자릅니다. 왜냐면 재발하면 안 되니까. 사실 재발 안 하고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지금 흉터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흉터 조금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서 특히 이런 거를 광역 절제라고 그래요. 그냥 절제가 아니고 넓게 절제한다고 그래서 뭐 광역시 그러잖아요. 대전 광역시, 뭐 강주 광역시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결손이 발생 그만큼 이제 피부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 성형외과에서 잘 덮는 수술도 같이 합니다. 가끔 아주 간단한 거는 그냥 이렇게 레이저 같은 거 지지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뭐 냉동 치료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악성 흑색종은 특히나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수술 후에도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좀 징그러운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손가락을 아까 저 아는 친구는 잘랐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근데 최근에는 손가락도 안 자르고 이렇게만 도려내고 여기 있는 그 살을 혈관하고 같이 옮겨가지고 제가 했던 수술이에요. 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손톱은 없어졌죠. 여기가 이제 아시겠죠? 이 손톱하고 다르죠? 아까 보였던 사진인데 이게 악성 흑색종입니다. 그래서 하면은 이렇게 해서 엄청 잘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인조손톱을 끼우기도 해요. 인조손톱을 끼우기도 하고요. 이렇게 아까도 비슷한 사진인데 이렇게 되면 아까 말했었지만 이렇게 되면 너무 이제 쉽겠죠. 근데 이렇게 못 됩니다. 이렇게 못 되고 좀 징그러워도 제가 여기 오셨으니까 이런 걸 볼 기회가 많지 않으시니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너무 이렇게 못 보실 것 같으면 좀 잠깐 딴 데 보고 오셔도 되고요. 이만큼 넓게 됩니다. 이만큼. 여기가 거의 한 3cm, 4cm 되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피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12시 뭐 이렇게 저희가 3시 이렇게 1번, 2번, 3번 표시해 놨잖아요. 어떤 표시일까요? 이게 이제 저희가 술방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면 이게 이제 암세포가 여기 막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암세포가 있나를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있는 걸로 하면 덧대야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테두리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여기 이제 12시, 1시 반, 3시 저희가 이제 시간으로 그 시계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래서 12시, 1시 반, 3시, 4시 반, 6시, 7시 반, 9시, 10시 반, 12시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검사를 하면 여기 다 암세포가 없다. 이러면 저희가 이제 그때 다른 피부로 덮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수술장 내에서 하는 생검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만 하고 끝내는 건 아니고 이거 전체 검체를 또 병리과에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한 일주일 걸리는 더 정밀 검사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도 테두리에 암세포가 없다. 그렇게 해야 이제 수술이 이제 안전하게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아까 이만큼이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있는 살을 해서 이렇게 한 거고, 이런 최종적으로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성형외과가 이런 거는 잘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훨씬 더 아까보다 크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까맣게 돼 있잖아요. 근데 딱 오시면은 좀 되게 슬픈 게, 여기도 보면은 잘 보시면은 이미 이쪽으로 많이 퍼져 있어요. 여기 약간 그 갈색으로 보이죠. 이런 데 보면. 그래서 진짜 이만큼 떼야 됩니다. 이만큼. 이만큼 떼고 종아리에 있는 살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준 수술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기저세포암이나 평평세포암 같은 이제 비흑색종 피부암이나 피부암 전구증은 잘 수술을 하고 나면 대부분은 재발 없이 좋은 경과를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악성 흑색종은 전이 위험도 높고, 하므로 반드시 이제 조기에 아까도 말한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치료 후에도 아까 말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그리고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한 번 오고, 1년 후에 한 번 오고를 5년 동안 하셔야 돼요. 5년 동안 오셔서 계속 혹시 전이가 있는지 이런 부위를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자외선이 피부암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양산, 모자, 의복 등을 이용하여 자외선 차단을 잘 시행하는 게 이번 시간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분도 많은데, 마스크 쓰는 것도 여름에 마스크 쓰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마스크 쓰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마스크 쓰고 특히 자외선 크림 잘 바르셔야 돼요. 저도 잘 안 바르게 되는데 반드시 바르셔야 되고, 그리고 너무 직사광선이 있는 데서 오랫동안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장시간 강한 일광에 노출되면 안 되고요. 여름에 긴팔 입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긴팔과 챙이 큰 모자를 이용해서 자외선 차단으로 바람직하고, 자외선 차단돼도 아침에 이제 자녀분들하고 외출 갈 때 저기 산에 놀러 가자면 처음에 바르고 나가실 수 있어요. 막 자녀분들이 바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좀 이게 시간이 있거든요. 약간 그 SPF도 그런 의미이긴 한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더 빨라줘야 돼요. 안 더 빨라주면 그 약효가 떨어져가지고 자외선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2시간에 한 번씩이라고 했는데, 2시간이 아니면 한 3, 4시간에 한 번씩은 꼭 자외선을 더 빨라주셔야 돼요. 이제 번거로운 일이죠. 근데 모든 병은 누적돼서 일어나거든요. 제가 이제 다쳐서 오시는 분도 많아요. 어제 길에서 넘어져서 오시는 분. 이런 분들은 너무 잘 났습니다. 제가 치료를 잘 해드리기 때문에. 근데 뭐 다 그렇죠. 고혈압 많이 걱정하시죠. 고혈압 있다고 바로 아프지 않아요. 고혈압이 20년 정도 고혈압이 있어야 거기 합병증이 나타나는 거죠.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당뇨 바로 지금 제가 오늘 밥을 많이 먹어서 당뇨 수치가 확 올라갔다, 혈당 수치가 올라가서 병이 절대 걸리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혈당이 높은 상태로 20년을 보내면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고 혈관이 막히고 해서 눈도 안 보이고 신장도 혈관이 다 막혀서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오늘 내가 자외선 크림 잘 바랐다고 해서 피부암이 안 걸리냐? 그러지 않습니다. 10년 넘게, 20년 넘게 자외선 크림을 잘 바르셔야 피부암이 안 걸리는 거고, 이미 지금까지 저희가 받은 자외선은 총합계로 누적돼 있어요. 저희 피부에 이미.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더 이상 누적되지 않게 자외선 차단제를 꼭 잘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스크나 여름에도 긴팔 입고 다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산 많이 쓰시죠. 양산. 여자분들은 양산 많이 쓰시는데, 양산 쓰는 것도 좋아요. 양산 쓰는 것도 좋고, 요즘 남자들도 스포츠 우산 있잖아요. 그런 거 쓰고 다니시면 되니까.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이제 노화에 대해서도 제가 성형외과에서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남자분들 운전 많이 하시잖아요. 집에 가서 한번 걸어보시면 왼쪽 얼굴이 훨씬 늙었을 겁니다. 우리 시민분도 집에 가서 한번 걸어봐보세요. 그러면 왼쪽 얼굴이 더 늙었으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왼쪽에 햇빛이 비치잖아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 앉아서 운전하는데, 운전하는 시간이 평생 되게 많잖아요. 근데 왼쪽에서 햇빛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왼쪽 얼굴이 빨리 늙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서 왼쪽 얼굴에 팔자주름이 많이 생겨요. 근데 오른쪽 얼굴은 잘 안 늙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외선이 무서운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예시가 되고,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왼쪽 얼굴에 피부암이 많이 생겼는지, 오른쪽에, 그런 건 아직 연구는 안 돼 있는데,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해서, 특히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런 자외선 차단을 잘 할 수 있게 차단제를 잘 바르고 다니시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암을 졸기 발견하면 건강검진 자주 할 수밖에 없지만 이거는 본인이 조금만 관심이 있고 노력을 하시면 계속 관찰을 하시고 온몸을 관찰하셔서 조기에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관심하실 수 있어요. 아, 발바닥에 그냥 점이 있나 보다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시면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특히 노인한테 이게 피부암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누적된 그런 것 때문에 갈수록 이제 올해 이제 고령화 되죠. 고령화.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피부암이 발생하기 전에 막 돌아가신 분도 많았는데 인정을 하니까 피부암이 급속도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피부암 때문에 혹시 또 건강을 해치면 안 되니까 의심되면 바로 오셔야 되고 아까 계속 했던 말인데 젊을 때부터 자외선 차단제 잘 사용하셔야 되고 빨리 전문의를 찾아와서 검진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은 이제 참고로 가져왔는데 최근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집에 가서 계속 이걸 관찰하고 아, 어제보다 이 점이 커졌나? 한 달 전보다 이게 점이 커졌나?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리고 뭐 점이 그렇다고 뭐 한 달 사이에 막 엄청 커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걸 한번 만들었었는데 요즘 핸드폰으로 사진 많이 찍으시죠? 다 핸드폰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어플로 이런 걸 찍습니다. 똑같은 점을. 그러면 그 점이 얼마나 커졌냐를 알려주는 이런 어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멜라노마 오치. 멜라노마가 뭐냐면 영어인데 아까 말한 흑색종이에요. 그래서 이 어플의 이름은 흑색종 감시.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얼마나 이 점이 커졌나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유용한데 뭐 이렇게까지 못한 경우도 많으니까 자기가 이제 면밀하게 그걸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을 위해서 분석을 해서 이게 악성일 가능성이 얼마나 있냐. 커지는 거랑 아까 제가 말한 네 가지. 비대칭, 그 다음에 불규칙함, 그 다음에 그 색깔이 이렇게 모자이크 패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6mm 이상. 이 네 가지에 해당되느냐 이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세상에 도주하지만 딱 사진 찍으면 이거 피부암일 가능성이 몇 프로입니다.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이런 시대가 오겠죠. 지금 곧 한 10년 안에 나올 것 같아요. 5년 안에.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걸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피부암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제 오늘 제가 피부암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게 흉터인데요. 흉터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이제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 흉터도 많이 관심이 있어서 아주 간단히만 흉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한 번도 안 다치신 분 안 계시죠? 한평생 살다 보면 상처를 입게 마련이고요. 만약에 상처를 입었는데 나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도 지금까지 못 살고 있겠죠. 그래서 다 치유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시골에 다치면 그냥 된장 바르고 그랬죠. 그래도 다 낫거든요. 근데 이제 안 낫는 상처가 문제인 거죠. 안 낫는 상처가. 그래서 16세기 해전에 우리 조선시대에 한 의사가 그랬대요. 나는 단지 상처를 보완은 좋지만 치할 수 있을 뿐 상처가 치유되게 하는 거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때는 이제 의료기술이 발전을 안 해서 그냥 하나님이 낫게 해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몸에 치유 기전이 있는 거고 저희 의사들이 그 잘 낫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치유 기전이 있는데 아까 안 낫는 상처가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당뇨도 많으시고 뭐 욕창도 많고 모든 하루 가족 중에 계실 수도 있지만 누워서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면 욕창이 생기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치료하는 게 이제 주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치료하고 하고 나면 남는 게 흉터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상처 치유를 치유하는 이런 인자들이 있고 아까 그 상처 치유 과정은 처음에 염증이 생겨요. 우리 다치면 처음에 빨갛죠. 빨갛게 막 하고 쓰리고 아프고 한 게 염증이 이제 우리 군대들이 막 파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워서 이기면 이제 그때부터 상피약이라고 해서 피부로 덮어야 돼요. 피부가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콜라겐들이 자라서 이제 정상 피부처럼 돌아온다. 근데 이제 이게 완전 정상 피부로 못 돌아오기 때문에 생기는 게 흉터입니다. 여기 이거는 상식선에서 제가 꼭 말씀드려요. 소독제 많이 쓰죠. 소독제. 이제 병원 오셔서 소독을 하셔도 되지만 이제 경미하게 다친 경우는 집에서 소독 많이 하시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뭘까요? 주로 뭐 쓰세요? 아까전기라고 옛날에 들어보셨죠? 아까전기. 그게 베타딘 얘기거든요. 그 빨간 약. 아까전기 바른다고 이러잖아요. 엄청 쓰리잖아요. 바르면. 이제 그걸 많이 쓰시는데 그거 하고 나서도 꼭 생리식염수로 닦아내야 돼요. 우리 렌즈 닦는 식염수, 멸균 식염수로. 그렇지 않으면 그 베타딘이라는 아까전기가 세포 독성이 있어서 오히려 상처 낫는 거를 방해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하고 데일밴드를 바르시면 되고.
이제 그래도 좀 상처가 크면 당연히 병원 와서 치료를 받으셔야겠죠. 근데 이제 간혹 저도 치료하던 환자 중에 집에서 소독하라고 하시다가 한 2주 후에 오라고 그러면 어떤 분들이 갑자기 알코올로 소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코올을 이제 주사 놓을 때 저희가 이렇게 할 때 피 뽑을 때 알코올로 닦고 이렇게 주사를 놓죠. 뭐 피를 뽑든지.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했지만 피부가 방수가 돼요, 방수가. 뭐 왜 방수가 되겠어요? 이게 피부에 저희가 기름이 지금 다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빗방울이 떨어져도 흘러내리는 이유가 방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이 지방 분해 성분이 맞습니다. 뭐 삼겹살 먹을 때 소주를 먹는 이유랑 비슷하다, 뭐 그런 말 농담으로도 하는데 알코올은 지방을 녹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피를 뽑을 때 여기를 닦으면 그 지방 성분이 녹으면서 피부가 이렇게 좀 한켠풀 벗겨져요. 근데 이제 그거는 피부가 있을 때 말씀드리는 거고요. 피부가 없는 상태에서 알코올을 하면 알코올이 엄청 독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을 죽여버려가지고 상처가 잘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집에서 소독하실 때 알코올 솜으로 소독하시면 안 된다는 걸 저도 환자분한테 계속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환자들 그냥 소독하러 보면 그냥 알코올로 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하시는데 알코올로는 소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알코올은 특히 조직에 심한 손상을 줄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막 꺼지 붙이고 그랬어요. 된장 바르고 그런 것처럼 꺼지. 근데 요즘은 워낙 많은 그 메디폼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폼 제제나 다양한 드레싱 제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진물도 많이 빨아내고 감염도 안 되게 막아줘야 돼요. 근데 상처 있는데 또 대범하게 아무것도 안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잘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 딱지가 입죠, 딱지가. 그러면 낫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문제가 뭐냐면 막 혹시라도 거기에 균이 들어가면 이제 이게 막 감염이 돼서 퉁퉁 붙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막 그냥 꺼지 붙이고 그랬는데 요즘은 훨씬 더 좋아진 여러 가지 이런 드레싱, 소독 제제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흉터고요. 특히 이제 엄청난 흉터를 남기게 되면 흉터가 사는 데 크게 지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얼굴도 같은 경우 특히 얼굴 손은 이제 저희가 항상 노출되어 있는 부위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심리적 스트레스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등 심신을 익숙하게 찾습니다. 그래서 흉터 치료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보통 대부분 흉터는 이렇게 늘어나죠. 늘어난 흉터가 많고. 근데 이제 또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수술해서 꿰매도 흉터가 남는데 처음에 좀 빨갛거든요. 그게 왜 빨갛냐면 모세혈관들이 막 자라나서 그래요. 근데 그거는 1년, 2년 지나면 색깔이 돌아오고요. 또 어떤 경우는 또 하얀 경우도 있어요. 흉터가 결국 남았는데. 그거는 거기에 그만큼 혈관이 많이 못 자라들어서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상처가 나고 새로 피부가 생기면 그 새로 새싹이잖아요. 새싹 피부가. 옆에 있는 피부는 예전부터 있던 피부고 그러면 자외선에 더 취약해요. 새로 생긴 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흉터가 있는 부위에도 다른 부위를 안 바르더라도 흉터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다니셔야 돼요. 안 그러면 색깔이 그 부위만 까매지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주위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런 비대 흉터가 많습니다. 우리 불주사라고 옛날에 어깨에 다 맞으셨죠. 예방주사. 그러면 어떤 분들은 어깨 보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서 반팔 티 입으면 좀 보기 안 좋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거의 이렇게 자국이 없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게 대표적인 켈로이드 흉터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응급실 오면 꿰맬 때 이런 식으로 꿰맵니다. 그래서 조직이 뭉개지지도 않고 마르면 안 돼요. 마르면 안 돼서 수분 상태 유지하고 그래서 뭔가를 덮어놔야 되고요. 이런 거 세균 증식 안 되게 해야 된다는 거고. 저희 이제 성형외과에서 여러 가지 꿰매는 방법에 대해서 하는데 성형외과가 이제 재봉사는 아닌데 그래도 응급실 오시면 이제 정성 들여서 꿰매드리고 그래서 이제 흉터가 안 낫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말씀드린 이제 아까 말한 켈로이드예요. 이런 걸 좀 알고 계시고 이런 것도 주위에 계시면 전 진료로 오시면 제가 이제 성심성의껏 이런 게 있으면 얼마 사회생활 하는데 힘드시겠어요. 이분은 이제 귀걸이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귀걸이에서 계속 자극이 돼서 엄청 많이 오세요. 젊은 여자분들도. 근데 이제 이 귓볼이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그 귀를 못 꽂고 다니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생활하기 힘드시죠. 그리고 이거는 가슴 여기 복장뼈에도 많이 생기는데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요. 이건 아령 모양이라고 하는데 어깨에는 아령 모양으로 많이 생겨요. 이런 걸 이제 비우성 반응 켈로이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 오시면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에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오셔야 되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켈로이드라고 합니다. 켈로이드. 켈로이드 흉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저도 이거를 이제 개선하려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온 사진인데 이렇게 심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제가 봤던 환자인데 이분은 왜 이렇게 됐냐면 이분은 이제 뭐 귀걸이 때문에 그렇게 쓸 거고 여기는 뭐 가슴 뭐 흉곽 수술을 하고 이렇게 찐 자리가 이만큼 흉터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분은 왜 그럴까요? 여드름 자국 같은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틀리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안 생기는데 이런 분들은 너무 힘든 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그 여드름 자국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도 흉터가 이만큼씩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 유전적으로 좀 이런 게 생기는 경향이 있고 꼭 유전 요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긁힌 상처만 있어도 이만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 이제 일반적인 이제 이렇게 사시면서 흉터가 남고 이런 거에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 지금 흉터 관련 제품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테이프 붙이시는 거예요. 반창고 있죠. 반창고를 흉터랑 직각으로 붙이시면 돼요. 이게 가장 이제 이렇게 아까처럼 막 흉치각에 부풀어 오르는 흉터도 있지만 대부분 흉터가 벌어지거든요. 그 장력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잡아당겨서 그래서 반창고를 1년 동안 붙이고 다니면 흉터가 진짜 조금 남으니까 그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요즘 흉터용고나 실리코젤 시트 같은 흉터를 줄이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좀 약간 흉치게 보이는 비대흉터나 켈로이드 같은 경우는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는 힘들어요. 이미 생겼으면. 그러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이제 피부암 클리닉하고 흉터 클리닉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시면 다양한 방법을 합니다. 첫째는 수술을 할 수 있고요. 둘째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서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한 이런 종이 테이프예요. 종이 테이프를 이렇게 직각으로 붙여주시면 되고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종이 테이프보다 테이프 안에 실이 들어가 있는 이런 테이프도 있습니다. 이게 다 사실 수도 있고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제가 또 안내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건 요즘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실리콘으로 된 보습 작용을 하는 이런 실리콘 시트고요. 그 다음에 흉터 용구입니다. 이런 걸 바르셔도 흉터를 조금 남기는데 도움이 됩니다. 한번 이제 1, 2년 지나서 이렇게 딱 고착된 흉터는 그때는 흉터 수술 아니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흉터가 낫는 과정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냉동요법도 하고 뭐 이렇게까지 하긴 힘들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압박을 하면 흉터가 조금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압박요법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래도 안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흉터 때문에 아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흉터 수술을 받으러 오시면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흉터를 하는데 혹시 이제 수술하시다가 왜 일자로 해서 일자로 꼬매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꼬맸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꼬매면 훨씬 힘을 덜 받아서 흉터가 나중에 감촉같이 별로 안 생겨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거를 Z 플라스티, G 플라스티라고 그러는데 이런 일자형을 자르고 나서 이렇게 Z자 모양으로 이렇게 합니다. 지그재그 모양으로. 그래서 이런 흉터 성형술을 하면 이런 결과들이 좋아진다는 거. 그래서 흉터 계신 분들 이게 심각한 것 같지도 않은데 꼭 병원 가서 굳이 치료해야 하는데 또 일상생활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러지 마시고 오시면은 잘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이제 봤던 환자인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 가슴에 이렇게 켈로이드 흉터가 생겼어요. 젊은 남자, 24세 남자인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사우나를 가도 그렇고. 근데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여드름 자국 이런 데도 막 생겨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기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제 연구도 하고 새롭게 하는 건데 이게 좀 이게 이제 학문적인 내용이지만 장력 때문에 가운데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게 줄여주는 요즘 이런 치료도 최신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맞게 저희가 수술 아니면 이게 펀치 뚫는 이런 게 이번에 2천만 원 주고 기기를 샀거든요. 그래서 이런 펀치를 막 뚫으면 이게 줄어들어요. 그쪽으로 모여요 힘이 원래 바깥쪽으로 모였다가 그래서 아까처럼 아령 모양이나 나비 모양으로 생기는 이유가 바깥쪽으로 막 이렇게 힘이 당겨서 그런 거거든요. 이쪽으로 힘이 당겨서. 근데 그렇게 바깥쪽으로 못 당기게 하려고 이렇게 펀치를 뚫어서 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신 기술, 최신 기기를 가지고 최신 치료감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주위에 계시면 와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와서 상담하실 때 저한테 항상 질문한 게 있어요. 흉터 수술하면 흉터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할 능력은 안 되고요. 전 세계에도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90%를 10%로 만든다. 뭐 70%를 20% 만든다. 이렇게 흉터를 조금 더 보기 좋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미용 쪽이나 기능 쪽으로 개선하는 것이고
상당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수술 후에도 아까 말한 것처럼 테이프도 잘 붙이고 다니셔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올바른 처치를 통해서 처음에 상처가 났을 때 흉터가 안 남게 하려는 노력도 같이 아까 말한 것처럼 겸비를 해주시면 이런 조금 더 좋은 예후로 갔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제가 강의한 준비한 건 했고요. 피부암 센터라고 돼 있는데 피부암하고 흉터를 같이 제가 보려고 좀 특히 이제 여기 오신 시민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한 거고 오늘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피부암 센터를 예약하고 오시면 제가 주로 화요일 날 오전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오시면 또 여기서 못 드린 상담도 많이 해드릴 거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피부암하고 흉터에서 말씀드리는데 피부암은 좀 생소하셨을 거예요. 평소에 피부암에 많이 접해보진 않으셔서 흉터는 평소에도 많이 이제 고민하신 분들 계실 텐데 남은 시간에 좀 질문을 받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